대한민국 만세, 독립군 만세, 역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일본인들아, 사죄해라. 우리나라에 와서 뭐 느끼지 마. 니들이 평가하는 거 싫어. 아무것도 하지 마. 목소리도 듣기 싫어. 아, 진짜. 어, 진짜. 어, 슬프네. 슬퍼졌어요. 그 후기. 쿠키커플 채널을 하며 감사하게도 우리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많아진 악플들의 야마가 돌기도 했다. 쿠리코에게는 일부러 악플을 해석해주지 않았었는데 전 영상에서 쿠리코의 한국어를 지적하는 댓글에 30명 넘는 구독자분들이 답글에 달아주셨고 그걸 본 쿠리코는 우리의 악플이 궁금하다고 했다!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코, 게임은 파친코, 저는 쿠리코입니다. 우리는 재밌게도 영상 찍고 있는데 댓글 중에 뭔가 나쁜 코멘트가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읽어보고 어떤 댓글이 있는지 제가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난 거 아니죠? 아니, 뭐 저 지금 뭔가 놀이공원에 가는 기분인데요. 근데 저기 진짜 제가 어떡해 그런 코멘트 없었잖아요. 몇 개 있긴 있지. 아! 일본인 일본으로 가주세요. 나라만 신 주지 마세요. 나라만 신 주지 마세요. 일본인 일본으로 가주세요. 아 맞아요. 저는 혼인신고 했으니까 저는 일본에 갈 수 있어요. 나라만 신주지 마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뭔가 래퍼 미타이잖아요. 나라만 신주지 마세요. 한국이 아직까지 나루요. 아 제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일본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에 가라이 그런 느낌인가? 아 그렇죠 그렇죠. 헐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저 쓴데도 좋아하는데. 좋지 않아요? 좋아요. 소름 끼치게 재미없네. 소름 끼치게 전통이 요리みたい. 소름 끼치게. 아 치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재미가 없네. 자기죠. 아니 이거 저한테 아니요. 아마 자기가 나왔던 동영상 아닌가? 만약에 나한테 한 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한테 재미없다고 해도 무조건 한마디 해주세요. 나 제 남편인데 진짜 인정. 이 영상 잠시 보고 일본인들 싫어짐 바로 구독 최소. 우리를 보고 나서 일본 사람을 싫어해줬어요? 와 빡센데? 자기? 예. 근데 그러면 원인이 100% 저잖아요. 다시 구독하세요. 와 약간 쇼크네. 일본 사람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저니까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요. 미안합니다. 그래から 할것도 알아? 잠깐만요. 그래 난 이결혼 반대세.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이건 아니야. 아 여자가 나くても 없어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 누구라면 좋아요. 잠깐만. 이거 래퍼예요. 그럼 누구라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자기 난데 그랬어요? 왜 재밌겠어요? 자기? 일본인들은 안 왔으면 하네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군요. 일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싫다는 말 들어야 되는 거구나. 옛날 댓글에서도 뭔가 역사 공부해라이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물론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야가 넓은 편인데 근데 이런 댓글 보면 진짜 눈물이 나네. 이해는 하고 있어요. 뭔가 네. 서로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슬퍼요. 또 이런 사람들도 우리 쿠키커플 채널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으니까 뭐 이런 건. 그리고 견식이하고 헤어지고 나하고 결혼해요. 내가 견식이보다 훨씬 더 내가 소중히 할게요. 프로포즈예요? 결혼했으니까
아, 지금 웃어대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나가이나. 윤석 열이가 당선되고 이런 일본 순배 영상이 유튜브에 넘쳐나네. 알고리즘에서 지워도 또 다른 일본 찬양 영상이 계속 뜨네. 스앙. 스앙. 스앙 때는 펜하 みたいな 야つ. 수양은 약간 이런 아, 샤 수안 좀 해주네. 그러면 약간 일본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뭐 오은영 박사님 같은데? 끔찍이 내가 일본을 홈에로 뭔가 아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한국에서 뭔가 예쁜 곳에서 뭔가 밥 먹고, 술 먹고, 그런 커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화가 난거 아니죠? 어, 네.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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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비 속지 마라. 제발 좀. 우리가 만약에 했을 때. 아, 비를 속지 말고, 그러면 제가 바람? 쓰나미로 죄값이 이제는 된 거야. 슬픈 말이네요. 이거 또 조금 뭔가 이해해줄 수 있다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뭐 느끼지 마. 니들이 평가하는 거 싫어. 아무것도 하지 마. 목소리도 듣기 싫어. 스마세. 근데 아무것도 느끼지 마. 그런 표현이 야한 듯이. 아니, 야한 거 아니야. 아니. 야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미안해요. 일본 발음 개그교. 아니, 이거는 그 발음 차이에서. 일본 발음. 아, 진짜? 아, 저가 마누라 팔아서 저희 집 팔면 좋냐? 마누라 띄운다, 와이프. 아, 며느리 아니라? 마누라. 마누라 팔아서, 아, 자기가 저를 팔아서. 아, 제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김윤식 씨는 사실 진짜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잠깐 기분이 좋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김경식 씨를 팔아서 조이스를 팝니다. 계좌이체.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유튜브에 자랑할 만한가? 근데 잘 생각해야 할 게, 판사는 더 어렵네, 일본인과에. 2세가 좀 연료되긴 한다.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자랑할 만한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결혼했으니까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김견식한테 자랑하고 싶고, 김견식은 저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보세요. 진짜 어이없다, 진짜 많네. 크리코 아줌마 살찐것 같아요. 두개 그램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크리코 아줌마. 한국에서는 아줌마는 결혼하면 아줌마라고 했는데, 이거 3개월 전은, 세달 전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인데? 이거 아줌마 저는 안 화하는 사람이니까. 코난 같아, 코난. 살찐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에요,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통통해요. 아니, 부모님은 귀엽게 키우시고. 진짜 한국에서는 음식이 다 맛있어서 살도 쪄요. 대한민국 만세, 독립군 만세,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일본인들아, 사죄해라. 그래, 너 씨요. 아, 진짜 우리의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많네. 네, 뭔가 이게 뭐 진짜 많아. 미끄리 시다. 오, 사과해라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아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만족할 거예요? 제가 혼자잖아. 그냥 살이 찐 아줌마잖아요. 그런 사람이 혼자 미안해요라고 해도 뭔가 오히려 짜증나겠는데. 아, 그런 의견은 저한테 아니라 내 사방에서 말해보는 게 어떠세요? 한국에 유학 거주 했는데 한국어는 엄청 못함. 감사합니다.
아, 저 못해요, 저는. 진짜 처음 영상 보세요. 진짜 저는 오, 테이스티, 그 1년 동안 배웠는데 아직 그런 레벨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서 일본어로 더 듣냐? 아, 일본어를 듣는 게 싫다는 듯. 진짜 일본 말도 싫다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아유에오. 가키쿠케고. 아니, 난데. 아니, 아니. 한국말로 해, 인요나. 한국말 할게요. 왜 그래요, 자꾸. 아, 무서워요. 인요나. 아, 하이, 질문이에요. 네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요나라고 해요? 아니요. 아니 인요나는 약간 나쁜 말이에요. 인요나. 근데 배교 지난 것도 있냐? 인요나. 감사합니다 인요나. 크리코님 사나 닮았어요. 미안합니다. 왜? 뭐 나니? 뭐 나니? 테스케니 어떻게 존재 사나 아닌데? 카오노 미테. 사나이 사나이. 아, 사나이. 사나이 닮았어요. 사나이. 아. 에휴, 큰일이다. 가와이. 일단에 일본인이 왜 이리 많이 와? 아, 진짜 너무 제가 오면 약간 뭔가 기분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 거 같지. 일본 사람이라서 뭔가 그런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 어, 슬프네. 슬퍼졌어요. 일본 여자들은 의사표현도 못하지만 인정도 없고 까투러운 싱글 웃으면서 하이하이 하는데 아무튼 속을 알 수가 없음. 이거 인정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화 차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뭔가 속마음을 말하는 게 안 돼요 라는 가정 교육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제가 한국에 가고 나서 느꼈던 게 yes, no 하잖아요. 이거 싫다, 안 가, 술 안 마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해서 병이 나거나 뭔가 우울증이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까 저도 뭔가 한국 사람 같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일본 여자 맛있겠다. 아니 저거 맛있어요 나 할 수가 없고 어떡해요. 근데 일본 여자는 저는 진짜 몰라요. 몰라서 뭔가 아, 진짜 실제로 갔다 와서 확인해보세요. 그흐기히 독도 문제, 나라 문제, 한국말 문제, 오지 마라 문제 있었는데 일본을 싫어해도 쿠키컵을 싫어하지 마세요. 물론 이 댓글도 많이 있는데 こんな 댓글도 있다. そんなのを紹介したくて今日は撮ってみたんですけど、これからもちょっと日本と韓国がちょっとでも仲良くなれるような、そんなのある? が、売りするコンテンツ撮ってい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